저는 이렇게는 못 살아. 야 강다미 일어나! 강다미! 일어나라. 어? 목도 새벽부터 아, 너 이거 머리맡에다 핸드폰 두고 자면 머리 나빠진다고 했을 텐데. 안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알았으니까 청소기 좀 꺼. 소금탕이야? 하루성 생일이었대. 무슨 영상을 이렇게 새벽까지 보고 자니? 실물로 못 보니까 영상으로라도 봐야지. 야, 다른 집 고3들은 너처럼 안 일할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이 아림이 나보다 더 심한데. 아림이 공부 잘하잖아. 어쨌든 나 같은 지방러가 덕질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아이씨. 야, 뭐래? 쌤이 무슨 콘서트냐고. 꺼지고 공부나 하래. 벌써 7시인데. 그냥 포기하자. 야, 우리가 고3 되고 포기한 게 몇 갠데. 아니 뭐 술을 마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타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작 그 티켓팅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엄마! 어,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쌤이 야자 일찍 끝내줬어. 어, 그랬어? 응. 아이고야. 야, 제발, 어? 제발 이거 빨래 좀 제때제때 내놔. 알았어. 이렇게 써야 돼. 저녁은 먹었어? 너 이거 살 때 나한테 뭐라고 했지? 공부에 지장 가는 순간 갖다 버리겠다. 콘서트나 이런 거 안 가는 대신에 이거 사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공부 잘해서 인서울은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가수 쫓아다니는 거 포기 못하겠고. 하나 말해, 하나만. 갖다 버려, 얼른. 아, 콘서트 간 것도 아닌데 애꿎은 아들을 왜 버려? 네가 못 버리면 내가 버리지 뭐. 아, 6평 보고에게, 6평 보고. 자, 다들 펜 내려놓고 뒤에서부터 답안지 걷어라. 야, 어땠냐? 주거는 생각보다 쉽던데? 주거는 쉬었는데 수학이지. 야, 그래도 끝나니까 기분 좋다. 오늘 코너 갈래? 자, 조용, 조용. 대단하다, 대단해. 겨우 모의고사 하나 끝났다고 벌써 풀어진 거야? 오, 그래서 야자 치고 코너 가자고? 아니, 서울 가자. 엄마는. 연습실 앞에 한번 가볼까? 가서 뭐하게. 근데 쟤는 왜 데리고 왔냐? 잘 찍고 있어? 한강 보니까 가슴이 확 트인다. 역시 서울은 이게 공기도 좋아. 근데 우리 셋 다 없어지면 선생님이 의심할 텐데. 그러니까. 너 학교 나가지 왜 따라왔냐고. 저번에도 주말 자습 셋 다 안 나가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전화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들 핸드폰에 있는 단인번호 찾아놔라고 한 거야. 그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안 했어, 너네? 너 진짜 했어? 아,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아이고, 예, 담임 어머님. 아이고,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세요? 아, 네? 통화요? 아, 제가 아침부터 전화 엄청 했었습니다. 어, 전화 안 왔는데? 엄마네? 걸린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어, 엄마, 나 담임하고 얘기해봤는데. 선생님이랑 통화했어. 진짜? 어디야 너? 서울. 와, 좆됐다. 제가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가지고 갈 수 있겠니? 인서울뿐이에요. 미친 듯이 안 되느니 정말 미친 거 아니지? 엄마고 담임이고 강담이 두고 보라고 하세요. 네?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니까요?